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사바사나 송장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가 동작 하실 때 마지막에 사바사나 송장 자세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했냐면 사바사나 송장 자세가 요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거든요. 요가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연하게 사바사나는 요가의 한 자세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몸에 힘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몸에 힘을 빼는 게 더 어려우세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다 빼고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항상 경직된 상태로 힘을 꽉 주고 계시다 보면 근육은 단단하게 뭉치고 특히 어깨 통증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항상 올라가서 힘이 단단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풀어지지 못해서 어깨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또 몸을 꽉 조이고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으셨으면 훨씬 많이 다치세요. 몸이 이완되고 조금 부드러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으시면 조금 덜 다치시는데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잘 다치시거나 특히 발목 같은 부분 잘 삔다거나 넘어지기만 하면 크게 부상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은 몸에 힘을 다 빼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유연하지 못하고 좀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송장 자세를 하시면서 우리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휴식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몸은 계속 뭉쳐있고 몸이 뭉쳐있으면 내 마음 역시도 꽉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는 작업, 사바사나라고 해서 사바가 송장, 아사나는 동작을 뜻합니다. 송장처럼 몸에 힘을 다 빼고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자세입니다. 그래서 완전된 휴식이고 완성된 이완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이 진행해 보시면서 송장 자세 연습해 볼게요. 자, 자리에 송장 자세는 누워서 진행합니다. 자, 자리에 편하게 누우셔서 항상 누우실 때는 고개 살짝 들어서 내 몸이 일자인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뒤통수 편하게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발끝 살짝 좌우로 열어내셔서 바깥쪽으로 힘을 툭 푸실 거예요.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힘을 툭. 자, 힘을 뺀다는 거 염두에 두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다 풀어내세요. 자, 손등은 엉덩이 옆에 두시고 손바닥은 천정 방향입니다. 그래야 어깨가 조금 열려지겠죠. 자, 편하게 손등 바닥, 턱끝은 들리지 않도록 쇄골뼈 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거북목이거나 어깨가 많이 말리신 분은 이 상태에서 턱끝이 들린다거나 이렇게 허리가 많이 꺾인다거나 가슴이 높게 들어진다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얇은 베개나 이불을 이용하셔서 불편한 쪽에 베개나 이불을 조금 받쳐주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턱끝이 이렇게 자꾸 들리시면 코어 고르시는 분들 대부분 어깨가 말리시거나 거북목이신 분들이 코골이도 많이 하시거든요. 턱끝을 못 당기셔서 그러세요. 턱끝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쇄골뼈 쪽으로 항상 당기셔서 내 뒷목선을 길게 유지해 주시고 바르게 누운 자세로 힘을 툭 풀어주시고 두 눈도 편하게 감아주세요. 자, 감은 눈동자도 마구 흔들리지 않도록 편하게 코끝을 향하시거나 한 곳에 머무시고 두 입술은 닫겠습니다. 혀는 입천장 위에 편하게 올려두실 거고요. 자, 어금니 습관적으로 꽉 깨무는 분들 있으세요? 이를 앙 깨무시는 분들 있는데 의식적으로 어금니 꽉 깨물지 않도록 간격을 띄워두세요. 그래서 양턱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눈과 눈 사이 미간 찌푸려지셨다면 인상 쓰고 계세요. 자, 그 부분도 펼쳐두세요.
입꼬리는 편하게 살짝 올라간 상태.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내시면 온화한 표정의 상태가 되세요. 그 상태로 편하게 자 의식을 내 코끝에 두셔서 코로 숨을 마셔봅니다. 천천히 코로 숨 마시고 길게 천천히 내쉴 때 아랫배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자, 호흡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내 몸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스며들듯 힘을 더 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 내 몸 어느 곳 한 곳도 필요치 않은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힘을 툭 풀어줍니다. 우리 송장 자세는 암 치료에도 예,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이완과 휴식은 우리 제대로 된 사바사나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진행하시면 숙면을 2시간에서 3시간 취한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힘을 다 빼서 스트레스도 예, 풀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긴장도 내려두세요. 그래서 예. 어느 곳도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긴장을 내려두시고 편하게 호흡만 이어갑니다.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의식은 깨어 있으세요. 자꾸 잠이 오신다면 의식을 내 호흡에 두셔서 호흡의 수를 세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 열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 아홉 이렇게 역순으로 호흡을 좁혀가시면서 호흡에 집중하셔서 의식은 깨어있고 내 몸은 예, 송장처럼 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내 몸이 막 스며드는 느낌이 드시고 또 물 위에 예, 물 위에 내 몸이 떠있는 것처럼 고요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완을 하는 자세세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 손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내시는데 위에서 내 몸을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스캔하듯이 몸을 예, 한 부분 한 부분 스캔하듯이 그쪽으로 의식을 두셔서 그 부분에 힘을 더 빼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발끝에 의식을 두셔서 발끝에 힘을 툭 푸시고 손끝에 의식을 두셔서 손끝에 힘을 툭 풀어주시고 또 유난히 긴장 들어가는 어깨 끝에 의식을 두셔서 어깨에 힘을 툭 풀어주시고 양쪽 엉덩이도 힘을 툭 풀어서 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내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에 의식을 두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을 툭 풀어서 이완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온몸의 힘을 다 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연습이 잘 안 되셔서 이 상태에서도 힘을 꽉 주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본인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계신다거나 또 어깨를 긴장하고 계신다거나 허리 뒷선을 꽉 조이고 계신다거나 또 엉덩이를 조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내 몸 한 부분 한 부분 스캔하듯 의식을 두셔서 힘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전신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한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호흡으로 유지해 주시고 짧게는 5분 또 예, 평상시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자세를 해주시면 좋은데 요가 끝나시고 예, 항상 진행하시는 자세고요. 요가를 한 동작, 두 동작만 하셔도 이 송장 자세에 꼭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냥 이 자세 단독으로도 훌륭한 요가 자세거든요. 요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자세만 예, 진행을 하셔도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또 아까 암 치료에도 쓴다고 예, 할 정도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가 동작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칭 자세 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송장 자세로 이완해 주시면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고 또 다시 순환을 원활히 해서 몸의 기운을 되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돌아오실 때는 벌떡 일어나시거나 급하게 일어나셨지 마시고요. 자, 의식을 깨우셔야 되세요. 온몸에 힘을 다 풀었었기 때문에 손끝, 발끝에 예, 전달을 하셔서 이제 의식을 깨운다 하고 전달을 하셔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먼저 움직여주시고 또는 손주먹, 발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셔서 내 몸을 서서히 깨워주세요. 자, 다리도 툭툭툭 또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팔꿈치도 세우셔서 손목도 털어주시고 엄지손가락부터 말아서 주먹을 주신 다음에 주먹 쥔 손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주셔서 손목 긴장도 풀어내세요. 자, 다시 한번 손목 털어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서 모아오시고 올라오시기 전에는 기지개를 켜고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로 발끝과 손끝이 멀어지게 우리 몸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귀를 활짝 펴낼 수 있도록 기지개 한 번씩 쭉쭉쭉 펴내세요. 손끝 발끝 멀어집니다. 쭉쭉쭉쭉. 힘을 툭. 자, 일어나실 때 벌떡 일어나지 않도록 몸을 한 방향으로 돌아 누우셔서 그쪽 팔 팔베개를 하세요. 자, 팔베개 하시고 반대 손은 가슴 앞에 짚어냅니다. 자, 이제 두 눈을 천천히 뜨셔서 깜빡깜빡 해주세요. 눈 깜빡깜빡 해주시고 자, 바닥에 짚은 손 바닥 꾹 눌러서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앉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대로 송장 자세에서 숙면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송장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요가에서 핵심이 되는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항상 예, 반복되실 거고요. 우리 요가 동작 끝나면 송장 자세 하실 거니까 충분한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나마스테.